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빵빵 부인입니다. 보트차 운전 교사죠. 먼저 오늘의 주인공 지혜로운 운전자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다음은 지혜롭지 못한 운전자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타이어 공기. 먼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로운 운전자들은 항상 타이어에 공기가 적당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운전자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안전띠. 보시다시피 지혜로운 운전자는 자리에 앉으면 안전띠부터 맵니다.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나도 큰 부상을 막을 수가 있죠. 멈춤 표시를 보자 살포시 차를 세우는군요. 하지만 이 운전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안전띠를 매고 있어서 다행이군요.